모소라의 프로포즈. 프로포즈. 오늘 모소라의 프로포즈를 받을 분들은요, 세상을 바꿀 6명의 뮤직 퍼포먼스 전사들입니다. 여심을 사로잡을 치명적인 감성 매력까지 갖추며 최고의 남친돌로 급 떠오른 남자들, B.A.P. 예! 모소라의 프로포즈 컴백하고 바로 1위를 차지한 매력 탐구하고 싶은 남자들 BAP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PSR 반갑습니다. 와. 와우. 보통 아이돌들이 나오면요 다 그런 네.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네. BAP는 뭔가 약간 틀렸어요. 엇박자들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첫 출연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AP 리더를 맡고 있는 박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무슨 네.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보컬과 안무를 맡고 있는 종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영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대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BAP 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BAP 막내 젤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떠오르는 남친돌답게 남친돌. 여섯 명이 각기 다 다르게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누가 감사합니다. 여자한테 제일 인기 있어요? 아무래도 영재군이 네. 네, 요새 떠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호감형이라서 네, 생긴 것도 약간 호감형이고 네. 약간 여자분들 배려를 잘해줘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 떠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원래 떠 있었고. 아, 장난이고요. 네, 뭐죠? 그냥, 네. 네, 요즘에 그냥 좀 많이 귀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요즘에 BAP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찾죠? 아, 아무래도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좀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비명 지르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죠, 요즘에.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스케줄 소화해도 제일 쌩쌩한 멤버가 누구예요? 아무래도 저희 막내 두 명이 네.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네, 아무리 무슨 스케줄이 많아도 지치지도 않고 새벽에 연습도 꾸준히 나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막내 두 명. 네.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회복력. 네. 막내 두 명. 종업군과 겨우 젤로군. 한두 살 차이 갖고 지금 다 고만고만 하신 분들이 막내 두 명이 회복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자, 지금 이소라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사진방에 오시면 개인 소장하고픈 BAP 멤버들의 셀카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네. 자, 데뷔하고 첫 1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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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린 멤버 있어요? 영재군이? 네. 아, 네. 그 상 받을 때는 이제 되게 얼떨떨해서 네. 네, 그냥 되게 기쁜 마음만 있었는데 끝나고 이제 대기실로 가니까 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울었어요? 네. 네, 살짝. 멤버들 모르게. 네. 울었대요. 네. 일이 하니까 회사에서 대우 같은 것도 좀 눈빛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지던가요? 아직까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아, 네. 아마 겉으로 티는 안 내고 본인들끼리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면 안 돼. 우리 쿨한 척 해. 1등 했다고 대우 달라지면 다음에는 뭐 더 요구할지도 몰라. 아마 소속사였어도 다 그렇게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네.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천사, 타이틀곡, 천사가 효자곡이에요. 지금까지 이 BAP가 하던 장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저희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천사라는 곡은 아무래도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에 저희 앨범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실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빌보드에서 BAP는 보이그룹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세라면 월드스타로 자리 잡는 게 시간 문제인가? 네, 외국어 네. 배우기 경쟁했다고 들었어요. 외국어로 다들 인사 짧게 해주실래요? 네. 사실 막내 제일, 네. 그 뭐죠?
영재 씨가 네. 4개국어를 4개국어를 굉장히 똑똑해요. 어떤 4개국어죠? 정말 굉장하죠. 일본어랑요. 네. 네. 한국어랑 중국어랑 영어랑 태국어 이제 말레이시아어 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프랑스어. 와. 6개국어네요. 아, 정말요? 네. 어렸을 때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왔어요? 아니요. 그게 네, 꾸준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네. 한국인 분들도 할 수 있으신 언어예요? 아~ 충분히 할 수 네. 있으실 만한 정도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어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AP의 영재 です. このラジオは 한국で 本当に 유명한 라디오 です. この有名な ラジオで 出演して 本当に 嬉しい です. 頑張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네. 알아들 수 있는. 네. 와. 자, 프랑스어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짧습니다. 봉주 넘어갈까요? 끝이요? 그냥 네. 네, 한꺼번에 축 하겠습니다. 네, 네. 니하오 드리마카세 봉주 니하오 하이 안녕하세요. 넘어갈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들이 외국어 연습하고 그 나라에서 사랑 많이 받잖아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라 네. 언어를 연습을 해서 팬들한테 보답한다는 네. 게요.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웬만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나 좋아하는 문화를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외우는 것 같아요. 네. 드리마카세 이건 말레이시아고. 월라시 중국 헝가오신. 까모스타카야 이런 거. 네. 필리핀어. 이런 거죠. 아 진짜 좋겠어요. 네. 노래도 하고 인기도 얻고 외국어도 배우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깜짝 퀴즈 드릴게요. 정답 주신 다섯 분 뽑아서 BAP의 친필 사인 담긴 CD 드려요. 와! 네, 조금 있다가 라이브로 들어볼 BAP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천사, 2번 형사. 오~ 다섯 분 뽑아서 BAP의 사인 CD 드릴게요. 보내실 네. 곳은 문자는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예요. 리더인 용국 씨가 저음이잖아요. 엄청난 저음. 그렇죠. 이번 노래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더 묵직해진 것 같은데. 네.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목소리, 가장 낮은 목소리 들려주신다면요? 제일 높은 목소리는 젤로 랩 가이드 할 때 네. 제일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해보세요. 어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야, 세상에 부린 내가 사들은 이들에게 항상 서프라이즈. 낮은 목소리, 가장 낮게. 가장 낮은 목소리는 네. 이제 포켓몬스터의 또가스. 선배님. 도가스. 죄송합니다. 도가스. 네. 아, 저음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이게 용국이 형이 그 네. 젤로군 방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용국이 형이 이제 랩을 쓰시다 보니까 가이드를 정말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젤로군이 이 가이드를 듣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용국이 형은 사실 하이랩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젤로군이 되게 어? 이렇게 자 우리 젤로 하고.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아 네. 예요. 세상에 뿌리는 것 사들은 이들에게 항상 서프라이즈. 예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노래 나온 김에 이제 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BAP 천사 라이브로 준비하셨죠? 네. 네 이번 천사는요 저희 네.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곡이고요 네. 이제 기존의 곡과는 다르게 좀 더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음악으로 좀 네, 대중적인 음악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네. 어디론가 나를 떠나버린 천사 같은 너 I need you.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 네가 떠난 이후로 미치겠어. Every day, every night, 잠도 잘 오질 않나. 홀로 남아 술로 남아 cry. So I miss you 널 생각해 and I need you 난 everyday 아직도 네 목소리가 들려 To a virtual 내게 들어 없다는 게 천사 같은 너 내가 살아가는 힘